한번 해볼까요? 원, 투, 루트에서 지아 안녕하세요, 힌트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걸그룹 힌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힌트에 크리스마스 이브 버스킹에 몰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첫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했죠? 네, 첫 번째 곡은 저희 팡팡팡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최근까지 방송 활동했던 곡이에요. 여러분, 재밌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추우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추우신데 되게 많은 분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쵸? 네, 맞아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다들 이렇게 재밌게 저희랑 같이 좋은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힌트 오피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QR코드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그거 보시면 되세요. 앰플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소 버스킹이랑 다르게 좀 새로운 곡들도 많이 네, 맞아요. 스페셜 무대도 준비했고 오늘 저희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네, 다들 시간이 길게 하세요. 네. 엠프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네요. 더 많은 분들 모이면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이려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멤버 소개 한 번씩 할까요? 네, 네. 좋아요. 저희 멤버 소개 그러면 해볼게요. 시작부터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힌트의 밝은 에너지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힌트의 통통 튀는 매력 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힌트의 미소 천사 리더 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힌트의 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콘 상관. 제발 나와라 루시. 나와라 루시 선배 나왔어. 루시가. 아
거였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많은 분들 다시 모여주셨으니까 네. 소개를 한번 더 할게요. 네. 원, 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저희 가장 최근까지 활동했던 팡팡팡이라는 곡이었고요. 네. 다음 곡도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다음 곡은 이제 아랑우리가 소개시켜 줄 건데요.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1집 미니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곡이 워키토키라는 곡인데요. 워키토키가 이제 부전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부전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지루한 일상 속에서 나가서 같이 놀자라는 그런 의미로 정말 즐거운 노래니까요. 여러분 같이 많이 호응해주세요. 네. 들으셨나요? 네.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이제 스페셜로 네. 스페셜로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인데요. 이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최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그런 콘텐츠 노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멤버인 나엘 언니가 직접 작사하고 랩메이킹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취지의 노래이기 때문에 들려드리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언니 근데 들어보셨잖아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혜진양이 오늘 기념으로 피처링 해주실 건데 네. 제가 부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노래. 맞아요. 언니는 어때요? 저도 너무 처음 들었을 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계속 네, 그러면은 바로 다르지 않아 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모두 do the same thing. 다르지는 않아 어디서 왔지. 우리는 모두 다르지 않아. 너의 뒷모습이 다르다고 다르다 생각하네. 'Cause matter where you come from,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Cause matter where you come from,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from,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from,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from? 같이 나는 아래 모두가 같죠. 호랑이를 닮은 장소도 내가 있죠. 우리는 믿어서 다른 것 같아. 우리 남북의 책임은 이래의 구성. 하긴 친구는 부모님의 걱정. 연할 때부터 물려받은 두 개의 물파. 어차피 내 무대 중경은 또 세계 앞에 be anything. 뭐든지 될 수 있죠. 말이라 생각하지 말아줘. 우리 모두 주주 the same thing. 다르지는 않아 어디서 왔고. 우리는 모두 다르지 않아. 너의 겉모습이 다르다고 나와 다르다 생각하네. 너는 내로 왜 이렇게 from.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from.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from.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from. Doesn't matter.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from. Nationality, 우린 더러워. 근데 이 길은 제목이도 맞아. 통하는 진심, break your mom and dad. 같은 마음을 바치고 같은 꿈을 꿔. 곡이 되게 정말 좋은 취지의 곡이었는데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네, 그럼 이 좋은 음악을 바로 기세를 이어서 바로 그 다음 곡을 저희가 해볼까요? 좋아요! 어떤 곡을 해볼까요, 언니? 지금 이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아주 정말 따뜻하고 달달한 노래예요. 그쵸? 네. 네, 저희가 Must Have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나요? 네. Must Have Love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저희랑 신나게 노래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네.
네. 네. 그럼 여러분과 이제 또 다음 곡은 더욱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곡 뭘까요? 오, 맞았습니다. 네. 바로, 네. 저희 힌트 미니 앨범 수록곡인데요. 담다디라는 노래, 원래 원곡이 이상은 선배님 노래 다 아시죠?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이게 원곡인데, 저희 또 힌트만 해서 또 리메이크를 또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고, 여러분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정말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어요. 네. 한 곡 남았죠?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바로 저희의 데뷔곡이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바로 흐름코가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들으면 다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듯 하고 들었는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빠, 아씨, 아빠, 아씨, 셋, 넷. 와,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흐름글을 가지고 있는 곡을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까지 호응도 너무너무 감사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호응해주실 거죠. 예! 그럼 바로 저희가 힘차게 해볼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et the dancing begin. Thank you.
말했어요. 딱딱 있어 딱딱 있어 이렇게 도도도도 도망치지 마. 내가 받아가면 혼자네. 이렇게 딱히 붙여버릴지 몰라. 준비라도 꼼짝말 가기 길이 길이를 봐. 움직이면서 아린다 찡기찡기돼. 내 맘에 꼼짝말 가기 길이 길이를 봐. 내 맘에 갖다 붙여버릴래. 내게 가슴에 불이 짙고 봐. 딱고쳤어 딱고쳤어 너한테 줄줄줄줄 쫓아갈래. 무슨 잡고 놓지 않래. 어디든지 널 붙어 딱 붙어 있어. 소리라도 깜짝만 가기 길이 길이를 봐. 움직이면서 빠른다 찡기찡기돼. 내 맘에 흔들은 가길 길이 길이를 봐. 내내 곁에 붙잡아줄래. 오늘 힌트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네, 저희 힌트가 또 27일에도 버스킹을 해요, 그쵸? 네. 네, 그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요. 그때도 꼭 와주시고요. 소설이 한 때 남은 이야기가 있죠?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끝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데 다들 따뜻하게 옷 입고 댕기시고요. 만약에 저희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다음 카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저희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27일 날을 기약하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내일 크리스마스에는 또 저희가 브이앱을 하잖아요. 맞아.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 있죠? 저희는 있거든요. 저희 다섯 명 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브이앱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힌트 여러분들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는 공연 다들 지켜봐 주셨죠? 최고입니다. 그럼 박수 한번 좀 크게 좀 보내주세요. 아니, 예, 갑자기 선물 같은 산타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아, 저는, 그 유튜브에 란다TV라고 원래 작사 작곡가예요. 근데 지금 그 란다TV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의 특별한
공연이 있을까 해서 우연히 들렸는데 히트분들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리고 춤도 잘 추시고 그리고 실력과 끼기가 아주 겸비된 그런 걸그룹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인사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이렇게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혹시 이게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 잘 나와요. 지금 그 멤버분들 소개 좀 잠깐 좀 저희 영상에도 담고 예예예 지금 찍고 있어요 유튜브로. 그래서 많은 분들께 지금 인사드리고 할 텐데 좀 늦게 와서 그 멤버분들 그 성함하고 성함 잠깐 짧게 좀 이렇게 지금 지나가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난다TV 난다TV 구독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흔태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흔태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티의 전사 리더 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티의 아라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공연이 끝난 상태인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러면은 그 앨범 이번에 그 신곡이 나와서 지금 발표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중이신 거죠? 준비 중이라서 준비하면서 저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난다TV에서도 열심히 또 힌트분들 너무 매력 만점의 그룹이어서 저희가 또 그 아무 그룹이나 이렇게 또 찍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가면서 크리스마스에 정말 특별한 공연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되었는데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랑 받으시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네, 난다TV 여러분들 지금 방송으로 지켜봐 주시는데 우리 힌트 여러분들 지금 그 다섯 분이 활동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